뒤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약 1년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한혜연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 TV 커뮤니티에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여러모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되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봤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매거진이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패션 콘텐츠를 여러 사람과 나누기에 유튜브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부족하고 놓친 부분이 많았고 질책하는 사람도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베이비, 구독자, 글 앞에 서기 위해 어렵지만 큰 용기를 냈다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슈스스 TV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 한다.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주면 좋겠다라고 복귀 소식을 전했다. 앞서 한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내돈내산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과장 및 PPL 표기 누락 의혹이 제기되면서 뒷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혜연은 일부 콘텐츠 해설을 받았다는 PPL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즉시 유료 포함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활동을 중단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